안녕하세요. 욕심 없는 남자 카피추입니다. 제가 이번에 그 신곡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. 그 있잖아요, 맵고 시고 달고 뭐 이런 거 먹고 싶을 때, 그리고 막 그냥 머리 복잡하고 막 그럴 때, 그럴 때 부르면 좋은 노래인데 편하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. 뭘 그리 혼자 다 먹어. 아니 뭘 먹어? 저요? 아직도 헷갈리나요. 사실 찰송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. 이 자네는 그 비밀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. 제가요? 찰송의 비밀은 포식자, 아니지, 포식녀에서 공개됩니다.